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2020 학년도 첫 인사를 하기 위해 정말 아주 짧게 첫 인사를 하기 위해 이렇게 게스트에 나타났습니다. 2020 학년도 수험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에 어떤 시기에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혼자 힘들어하거나 또는 고민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꽤 자주 게스트로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인사를 하면서 요즘 선생님은 어떤 강의를 촬영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첫 인사를 촬영하는 날짜는 12월 23일이고 이것이 업로드되는 날이 24일이 될지 26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24일 날이 된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난주에 개강을 했고요. 원데이 특강은 개강을 함과 동시에 원데이이기 때문에 종강을 해서 이 캐스트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원데이 특강을 촬영한 이유는 이과생들 같은 경우 미적분을 풀어낼 때에 미투의 문제가 있어서 미적분이 해결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사실 진단을 해보면 너무나 중요한 미적분의 개념이 미원에 다 들어있고 그 미원의 미적분 개념이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은 이유로 미적분의 킬러 문화까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미투를 위한 미원,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직접 출제 범위에 미투를 겨울방학에 출발하기 전에 미원의 베이스를 이 정도는 깔고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3시간 반 정도 촬영이 된 강의입니다. 가볍게 듣고 미투 직접 출제 범위로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원을 위한 수투 원데이 특강은 문과생들은 어차피 수투부터 직접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수투도 직접 출제 범위로서 당연히 자세히 공부를 해야 하지만 겨울방학에 꽤 최상이나 상위권 학생들은 특히 수투와 미원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투를 다 공부하기 전에 미원을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미원과 수투를 병행하는 학생들은 미원 출발 전 수투 원데이 특강을 통해서 미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베이스 같은 말이죠. 네,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라고 미원을 위한 수투 원데이 특강을 만들었습니다. 이 원데이 특강을 만들면서 선생님이 헤밍웨이가 썼던 6단어 세 문장짜리 소설을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물론 그 소설을 읽는 시간 1분도 안 걸렸지만 6개의 단어로 세 문장짜리 소설. 한번 강의에 소개한 적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원데이 특강을 촬영하면서 선생님이 이런 소설을 읽었거든요. 네, 헤밍웨이라는 천재 소설가죠. 그 분께 어떤 사람이 내기를 걸었어요. 당신이 6개의 단어로 어떤 식의 내기를 걸었던가? 어쨌든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면 그러한 소설을 만들 수 있으면 나는 당신을 인정하겠다라고 내기를 걸었는데 헤밍웨이가 어떤 소설을 썼냐면 이런 소설을 썼어요. 번역할 수 있죠? 두 개의 단어, 두 개의 단어로 두 문장이 벌써 쓰였죠? 마지막 문장이 이거야. 번역을 해주면 선생님은 이 소설이 삐뚤빼뚤하죠? 이 소설이 되게 슬펐어요. 짧은 단어, 정말 짧은 소설이지만 문장 세 개만으로 만들어진 소설이지만 이 소설을 보는 순간 헉 하는 슬픔이 있었거든요. 번역을 해보면 팝니다. 판다는 거죠. For sale, 팝니다. Baby shoes. 여기까지는 되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라는 거예요.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라는 이세 문장짜리 소설을 썼고 이 소설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감동을 했고 헤밍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 소설을 본 이유가 선생님이 매년 원데이 특강을 촬영할 때마다 이 소설을 보거든요. 이 소설을 보는 이유는 어떻게 이 6개의 단어, 3개의 문장으로 그 앞뒤 많은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는 대서사시 같은 그런 이 압축된 표현을 할수 있을까? 나도
이런 강의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원데이 특강인데, 이 미원을 위한 수투, 미투를 위한 미원, 원데이 특강이 이렇게 세 문장 정도로 만들어지는 날엔 선생님도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근데 아직은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촬영이 되어 있으니까 직접 주제 범위를 공부하는 꼭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오지 않는 학생들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은 첫 번째 커리큘럼 개념 강좌인 개념 에센스 수투 기백은 개강을 한 상태고 미원 미투는 24일 요 캐스트 공개되는 주를 기준으로 이번 주 곧 개강 예정에 있습니다. 확통은 1월 초에 개강하기 때문에 확통 개강은 조금 늦고요. 자, 이렇게 개념 에센스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어떤 강의가 이어질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커리큘럼은 12월 28일 금요일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개념 에센스로 시작해서 기출문제 100개를 선별해서 설명하는 기출이 어떻게 개념으로 해결되는지 보여주는 기출 100선 해마다 있던 강의죠. 그리고 재작년엔 있었지만 작년에 없었던 압백이라는 압도적 백분, 제작문항, 제작된 고난이도 문항에 대해서 기출 백선처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런 문제의 적용 능력을 기르는 강의 압백,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천우신조. 그런데 천우신조가 3월 대비도 있고 6월 대비도 있고 마지막 파이널도 있는 이러한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는 12월 28일 금요일 네,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은 12월 말까지 강의를 개강하고 커리큘럼을 촬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예정이죠. 여러분들은 12월 말에 아마도 올해 어떻게 공부를 할지 그러면 그 올해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위해 겨울방학에 어떤 공부를 할지 겨울방학에 이 공부를 하기 위해 나는 1월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달성시키기 위해 1월 첫 주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면 하루 첫날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이렇게 큰 그림에서 아마도 좁혀오면서 줌인으로 들어와서 하루하루 공부 계획을 아마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전체 계획과 1월 계획과 하루하루 어떤 공부를 할지에 대한 그림이 아마도 12월 말에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 헤밍웨이의 소설을 보다 보니까 소설을 읽었다 이러면 두꺼운 책 한 권 본 것 같지만 어쨌든 소설은 소설이니까 정식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되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헤밍웨이의 명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언을 보여주면서 12월 말에 인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당황스럽게 영어가 길죠. 그래서 번역된 문장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당신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주로 N수생들에게 하는데 선생님도 재수를 했거든요. N수생들에게 선생님이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변하지 않으면 변화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선생님 현강에 온 N수생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캐스트를 보는 N수생이든 또는 예비 고3 수험생들이든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명언인 것 같죠. 이것을 좀 가슴속에 새기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2월 말에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계획을 짜는데 계획을 짜는 건 어떻게 계획을 짜지? 어느 시기에 무슨 공부를 해야 하지? 라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획을 짜는 건 쉬운 일이야. 비교적 뭐에 비해서? 계획을 지키는 것에 비해서 선생님이 현장에서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주간 계획을 짜고 그것을 어느 정도 완료를 하면서 매주 매주 공부를 해나가는지를 아주 밀착해서 지켜보면 본인이 짠 계획에 70, 80%를 완료하면 연고대 정도를 가더라고요. 현실적으로 100%를 완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겠죠. 본인이 짠 계획에 7, 80%만 계속 꾸준히 완료를 해도 연고대를 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월 말에 계획을 열심히 짤 텐데 계획을 열심히 짜면 언제나 열심히 짰었잖아, 그죠? 그것을 지키는 내 자신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짜면 지켜야 된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자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게 훨씬 힘들다는 걸 이제 수험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거거든요. 가장 공부 에너지가 셀
1월 한 달만이라도 아니면 첫 주만이라도 아니면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그 순간순간의 변화가 합쳐져서 결국은 평균 변화율을 만드는 거니까 인생은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잖아. 순간 변화율의 집합체가 평균값이 평균 변화율이니까 한 순간순간에 집착해서 아 예전에 나 같으면 지금 이때 내려놓을 텐데 아니야 바뀌어야 돼. 내가 달라져야 돼. 내 안에서 내가 느끼는 갈증이 있다면 내가 달라져야 그것이 해결이 돼. 라는 생각으로 한번 달라진 나를 만들어 보겠다. 어떤 공부를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내 자신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수험생활에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고3 때랑 재수할 때랑 아마 고3 때 친구들이 재수할 때 선생님을 봤으면 어? 쟤는 내가 알던 애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런 달라진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방법은 순간순간에 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만 지금 일어나야 달라져. 공부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어. 내려놓고 싶지만 여기를 계속해줘야 달라져. 그럼 매 순간순간에 다른 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12월 말까지 여러분들에게 첫인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1월에 만나도록 할게요. 계획 잘 짜시고 멋지게 행복하게 스타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